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눔의 아들기 진창호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구기후학교 시민강좌 제4주차 마지막 강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에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행사는 사단법인 생명존중 환경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생명존중 환경포럼과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되기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이며 후원으로는 대한불교진흥원 생태재지혜연구소 불교기후행동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제7강 지구기이기와 탄석탄 그리고 녹색평화라는 주제로 장윤석 생태적지혜연구원님 청년기후긴급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 생태적지혜연구소 학술위원 그리고 청년기후긴급행동활동가로 있는 장윤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석탄발전소와 생태학살, 에코사이드라고 부르는 생태학살과 그리고 녹색평화전환이라는 주제로 일단은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앞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 생태적지연구소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기후위기에 연관되는 소수자 대기, 어떤 녹색전환 혹은 에너지전환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보다 좀 활동적인 것 혹은 제가 청년 기후위기 활동가로서 이제 봐왔고 이제 지켜봐왔던 장면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은 저는 제 소개를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저는 이제 베트남에 지어지는 한국의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이제 붕항2를 막으려는 활동을 지금 반년 정도 해왔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 드릴 테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이제 에코사이드라는 주제로 생태학살이라는 단어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고 기후 위기가 아니라 이거는 지구를 독살하는 행위다라는 생태학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그 녹색전환 연구소 연구원으로서 이제 한국의 녹색 정책을 이제 관장 혹은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당에서 이제 기후 정책을 만드는 행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제가 보이는 이 사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왜 기후 위기를 알게 됐고 활동을 하게 됐어라고 묻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누구나 자기 서사가 있듯이 저도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인도에서 살았었고요. 이제 여기 보이는 지역은 인도의 고라마다 섬입니다. 방글라데시 옆쪽에 있는. 저는 이제 여기에 10살 때 살았던 제 고향 같은 곳이고 근데 이제 이 사진을 한 1년 전쯤에 영도에서 부산 영도에서 했던 사진전에서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논진 즉 아시아가 되게 기후변화 리스크에 되게 취약한데 이 고라마다 섬이 이제 해수면 상승과 이제 기온 상승으로 이제 잠겨버리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사진에 보이는 장소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한 마을이 사라진 것인데 저도 이제 그때 가서야 기후위기가 어떤 관념적인 지금 뭐 지구가 어쩌고 저쩌고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살고 사랑하던 것들이 그냥 사라져가는구나라는 그런 감각을 조금 하게 됐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감각을 저도 가지고 이제 좀 애도와 혹은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다짐을 같이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막는 계기도 이처럼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 시대의 주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를 초래한 거의 40% 내지 60%는 화석 연료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한국이 옛날에는 그런 기후변화 피해를 입던 나라 혹은 개발도상국이라는 명목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 기후위기를 최전선에서 초래하고 있는 세계 되게 상위권의 어떤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면, 가해국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되게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다. 혹은 이 국가가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짓겠다는 마지막 석탄발전소는 맞겠다. 이거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책임자로서 혹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막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의 이야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활동을 소개하는데 이제 100마리 한번 보는 게 낫다고 영상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곧 있을 세계 지역화이랄 로컬라이제이션 데이의 틀 영상을 이제 미리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팀이 활동했던 그 일대기를 좀 소다큐처럼 일단 만든 것이고 이제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가면서 차차 구현해보겠습니다. 다은민이고요. 청년기 긴급행동에서 같이 일을 한 지 1년 넘게 하고 있고 중앙팀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윤석이고요. 에코사이드 생태학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리 나가서 기여행동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후 긴급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지혁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이제 액션들을 기획하고 또 그거를 이제 직접 하는 거에 좀 활동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기후활동가로 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청년기후 긴급행동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걱정하는 데서 그치고 싶지 않고 뭔가라도 좀 해보고 싶다, 해야 되지 않은가 라고 고민을 한 걸음 나아간 청년들이 모여서 행동을 모색하고 토론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정말 수많은 행동들을 해왔는데 정부가 뭔가 잘못할 때 아니면 뭐 이상한 발표를 할 때 그럴 때마다 항상 거리에 나가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붕항팀은 이름처럼 베트남의 붕항이라는 지역에 붕항2라는 명칭의 석탄화력발전소 새로 짓는 거를 막기 위한 팀이고요. 작년 10월 5일 날 문재인 정부에서 베트남 붕항2발전소를 통과시켰어요.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뉴딜, 친환경 정책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해외에서는 화력 발전 에너지를 수출하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또 괘씸하고 비양심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꾸려졌던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수출입은행,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중공업 본사 앞에 갔다 가서 피켓 들고 성명서 읽고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가서도 기자회견 발언하고 두산이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되게 친환경 기업, 뭐 생태나 기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는 기업.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 하나로 막을 수는 없더라도 우리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한 겹 한 겹 쌓였을 때 이런 해외 석탄 발전 수출을 문제시하고 지양하려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그런 생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비준될 에코사이드 로우는 비준 국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따라서 기후소송에서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은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기는 근거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가 그 증거입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거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일상이나 삶, 풍경들이 많을 텐데 최대한 지켜나가고 그런 마음과 힘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 잘 보셨나요? 좀 부끄럽지만 이제 반년 동안 저희는 베트남의 지금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막으려고 청년기후 긴급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보신 것 같이 저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해나갈 활동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근데 이제 그 활동들이 가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얼마나 한국이 나쁘고 이 사업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어떤 팩트뿐만 아니라 이거를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출발하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강의가 천태종에서 여는 그 마음에 대한 강의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를 냉철하게 보는 어떤 과학자라기보다는 연구원이라기보다는 저도 한국 철학과 이제 불교를 이제 공부하는 하나의 학생이기도 해서 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일순이나 이제 김상봉이나 함석헌 선생님들 글을 읽으면서 이제 서구의 어떤 순수 과학으로만 과학적 해법으로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딱딱한 운동으로만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면보다 어쩌면 이 활동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진 어떤 성찰적 태도나 이제 그와 연계된 어떤 자세들이 많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혹은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일순 선생님 말처럼 나라 하늘 속의 우주라던가 혹은 김상봉 교수의 말처럼 나는 너를 통해 내가 된다는 그런 말들에 조금 집중하면서 가보고 싶다는 말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P4G라는 행사를 주관을 했고요. 이게 파트너십 포 그린 그로스라는 한국이 아시아 혹은 다른 나라들을 초대해서 좀 녹색으로 제대로 무브먼트를 해보겠다라는 식의 움직임이었는데 실은 P4G 자리에서 석탄발전소를 철회한다는 약속을 하지도 혹은 NDC라고 부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행하겠다는 그런 말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면면에서 저희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가 이제 앞에서 단식 농성을 2주 동안 하고 이제 그거를 마친 지가 이제 한 열흘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혹은 정부가 가지는 어떤 국격 혹은 책임이 태도 이야기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를 보시면 제가 오늘 강연으로 가져온 주제는 탈석탄 그리고 녹색 평화 그리고 이제 생태 학살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로 한국 정부의 해외 석탄 발전과 그간의 타임라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베트남의 붕항 석탄 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선 5번으로 표시된 에코사이드라는 생태학살이라는 개념으로 이 석탄발전소를 바라봐보자 그래서 이제 석탄발전소가 생태학살인 까닭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녹색범죄학이라고 부르는 관점으로 이 석탄발전소 사업 자체를 볼 수 없는가 살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생태학살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기후법정과 기후소송의 기획을 일단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석탄발전소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탈성장 혹은 그린뉴딜 혹은 다른 접근법들이 지금 기후위기를 막자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녹색평화 전환이라고 부르는 단어를 정의로운 전환과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팀의 했던 활동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이것들을 블로카디아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블로카디아를 번역하면 기후 저항지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 짓는 이제 앞에 선생님들이 강연하셨던 수많은 어떤 장면들 피포지가 열리는 공간이라던가 혹은 밀양에 짓는 송전탑이라던가 혹은 삼척에 짓는 석탄발전소 혹은 서천에 짓는 석탄발전소 저기 가덕도에 짓는 공항 등 이런 어떤 거점들이 연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얘기도 추가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피포지가 뭐예요? 아, 국가가 열었던 피포지는 한국 정부가 열었던 그 녹색 성장에 대한 목표를 이야기하는 국제회의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행했고 한국 정부가 녹색 전환을 하겠다라는 약속들을 몇 가지 꺼내놓았지만 정말 기후위기를 막는 실질적인 약속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 했을 때는 조금 회의가 듭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논조와 성명서들을 기후활동가들은 굉장히 많이 냈었고 이제 저희 팀도 당연히 그중 하나였다는 말씀 그래서 단식농성을 2주 동안 하면서 계속 급진적인 안을 내놔라 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한국이 처한 혹은 세계가 처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 계속 IPCC 보고서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이거는 세계가 1.5도라는 안전한 선까지 기치고 온도 상승을 제한하려면 이제 7년 혹은 지금 시점으로는 6년 몇 개월 남았다는 이야기가 전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마저도 저희가 온전하게 남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이 과학적 합의에서는 1.5도까지 제한하는 시간 6년 자체는 66% 확률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거를 100% 안전하게 막으려면 훨씬 더 급진적으로 훨씬 더 빠른 더 큰 감축과 어떤 적응 대책을 세워야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석탄발전소를 막는 것 자체가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온실가스의 양 자체를 애초에 차단해야 된다는 명목도 있지만 그런 유의 문명을 지금은 용서할 수 없다는 차원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피퍼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는 탈석탄 선언을 했지요.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 4월 22일 날 그 미국이 주도를 열었던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석탄 지원은 앞으로 안 하겠다라는 뜻이라서 탈석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탈석탄이 뭘까 했을 때 지금 계획하고 있던 혹은 지금 건설하고 있던 석탄발전소도 앞으로 철회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 점 반성하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라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사업 계획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차원이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 붕항 석탄발전소의 경우 지금도 한국의 투자로 착착착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2049년까지 운영됩니다. 포스코가 짓고 있는 강릉에 지어지는 삼척에 지어지는 이제 석탄발전소도 마찬가지로 2040년, 50년까지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과정의 과업의 이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철회하지 않고 어떻게 탈석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녹색 분칠, 그린워싱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단순히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식이지만 사실은 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말처럼 지금 정부와 기업들이 하고 있는 ESG 혹은 친환경 다양한 구호들이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기후위기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갈 수 있는가 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다. 혹은 과학자로서 혹은 사회과학자로서 말한다면 이것은 모순이자 어폐에 가깝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바뀌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녹색 물결이 흐르면서 점점 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어떤 압박과 상황은 점점 변해가고 있고 이제는 이것은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문제 차원에 와버렸고 석탄발전소는 이제 좌초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경제성이 없고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모든 손실 자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국민들이나 혹은 아니면 그 지구별의 어떤 다양한 무생명들이 그 비용을 책임지면서 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슬프다 라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국 정부는 사실상 기후악당 세계 5개의 기후악당을 호주에서 선정했었는데 한 연구기관에서 그 중에 한국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이 도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지점이 한국이 짓는 태해 석탄발전소가 규모가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다음에 한국 혹은 투자 철회하는 속도로 쳤을 때 중국도 이제 나가는 차고 일본도 이제 나가겠다. 일본은 심지어 저번 지구인할 때 NDC 목표 그 2030년까지 감축하는 온실가스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50%라는 과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잡았는데 한국은 20-30% 언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사실 공무원 구호들은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탈석탄을 하고 있진 않다. 그리고 근데 석탄발전을 투자하고 건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규모상으로는 세계 탑에 가깝다. 그리고 그 핵심 주체로 따졌을 때 공적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순, 한국수출입은행 혹은 한국산업은행 혹은 무역보험공사 이런 애들이 되게 세다. 심지어 국민연금기금도 석탄에 투여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얼마 전에 탈석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나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혹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변화를 줄 것인가 라는 면에서 의문도 남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베트남 붕항 석탄발전소를 투자했던 과정 자체가 사실 적나라한 한국이 지금 처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한국 정부가 2020년 7월에 그린뉴딜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린뉴딜이 뭐냐면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강력한 녹색 전환을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모멘텀인데요. 근데 그 7월에 그린뉴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10월에 세 달 뒤인 10월에 탄소 중립 나라로 가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베트남 붕항2 석탄발전소랑 인도네시아 자와 90 해외석탄 투자발전소는 6월에 각각 6월에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녹색 전환을 녹색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 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냐 석탄발전소를 지으면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병행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모순 자체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있으면서도 약간 쉬쉬되고 있다는 점이 저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지금 정부와 기업이 나를 지키려는 혹은 이 세계를 지키려는 개인가 혹은 이 세계를 물어뜯으려는 늑대인가라는 면을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의 석탄발전소 투자의 이제 핵심 정점에는 한국전력이 있고요.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자원부의 소속 51% 지배구조에 따라서 산자부 소속 소위 산자부의 운영체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전이 작심하고 투자하는 석탄발전소는 이제 아래와 같이 저렇게 많습니다. 많아왔고 새로 짓는 거가 베트남 붕항과 인도네시아 자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석탄발전소들이 어떤 온실가스 총량을 살펴보면 이제 이소영 의원실에서 제작한 다음 도표를 보면 2027년에 정점을 찍어서 1억 8천만 톤을 찍습니다. 근데 1억 8천만 톤이 얼마냐 했을 때 한국이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톤 정도니까 전체 배출량이 한 5분의 1, 뭐 4분의 2 정도를 과감하게 배출한다. 이걸 토탈을 치면 EU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를 한국이 투자한 석탄발전소에서 전부 배출한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후 악당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게 한국의 현주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비판하는 것은 이 석탄발전소에 들어갔던 기업들과 그리고 관련되었던 정부, 기관들을, 공기업들을 규탄 혹은 그들에게 석탄발전소를 당장이라도 성찰하고 철회해라라는 목소리를 반년 동안 내온 것이고요. 베트남 붕항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물산, 그리고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지금 나간 하나은행 이 다섯 개가 들어가고 저희는 이것을 탄소오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오적 다섯 개 기업이라고 부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요. 이제 석탄발전소가 지어지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SPC라고 부르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석탄발전 투자로 들어가는 그림이고요. 베트남 붕항 케이스의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이 합작해서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미쯔비시와 이제 일본의 추코쿠전력 이런 곳과 아까 말한 탄소오적이 같이 팀을 꾸려서 들어가는 그림이고요. 베트남 전력회사가 합작으로 같이 들어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국적 기업들과 어떤 한국, 일본 같은 외국에서의 투자에서 짓는 석탄발전소가 지어지는 한 실제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저희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늘 어떤 댐 사업이나 아니면 공항 사업이나 아니면 석탄발전소 사업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진행됐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이 사진들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찌레본이나 자화나 붕항 모두 다 주민들은 나와서 이거 사람 죽는 사업이다, 이거 우리 지역 망가뜨리는 사업이다 라고 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개발도상국은 석탄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어떤 통념과 다르게 전기가 조금 생산된 전력 자체가 수요보다 높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굳이 필요가 없거나 하는 경우도 되게 다반다사인데도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팀이 이 붕항이라는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잡고 가는 까닭 중에 하나는 꽂힌 문장이 있는데요. 그곳에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현지 활동가들을 인터뷰하다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8살짜리 아이 혹은 10살짜리 아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죽는다. 숨이 막혀서 혹은 폐결핵 혹은 기타 등등 질병으로 죽는다. 왜냐하면 이 석탄발전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석탄발전소와는 또 되게 차원이 다른 걸 짓고 있고 왜냐하면 배출량 저감 장치 그리고 어떤 황 혹은 다양한 대기 오염 물질을 거르는 필터와 기관 자체를 제거합니다. 비용상 문제로. 그래서 이거는 좀 비유를 하자면 70년대 일본이 한국에 지었던 되게 쓰레기 석탄발전소를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수출하고 있다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건강 통계를 내면 막 암 발병률이 막 3배 이렇게 높고 이런 경우도 되게 다사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사람들이 말하길 석탄발전소 옆이 삶은 지옥에 가깝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검은 잿가루가 나와서 농사도 못 짓고 업도 못하고 생계수단을 모두 잃었는데 우물이 색이 변해서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물을 사는데 쓴 돈이 소득이 3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이야기고 옛날에 뱀에 수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져간다. 이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기후위기 구체적인 장면이다.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물에 잠겨서 이젠 사라진 마을과 되게 흡사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기후위기를 먼 미래에 지구가 뜨거워져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기후위기가 일어나는 과정과 장면의 모든 영역에서 다 이런 어떤 끔찍한 혹은 굉장히 많이 아픈 혹은 상처가 큰 이런 장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는 유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베트남 붕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한국에서도 되게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혹은 제가 있는 청년 긴급 기후행동, 혹은 국제적인 다양한 355RG라든가 와일리 같은 다양한 국제환경단체들이 엄청 반대를 표했는데 한국 정부의 특징은 환경단체의 목소리 혹은 다른 미래 세대의 목소리 자체를 묵살하면서 간다 혹은 듣는 척하면서 간다는 공통점을 또 가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9월에 국정감사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두드려졌는데요. 일단 베트남 붕황이 그 통과된 과정을 볼 필요가 있는 게 10월 2020년 10월에 한전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사실상 한전 자체가 산자부의 소관하에 있기 때문에 그 2020년 9월에 국무회 비공개 안건으로 진행된 국무회담에서 대통령과 산업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참여한 그 국무회담에서 이번 마지막 석탄발전소까지만 하기로 하자라는 식으로 오케이 돼가지고 넘어갔다는 면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것에 반대했던 환경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배석하지 않은 채로 일단 통과된 장면이었는데요. 환경단체들에서 냈던 목소리 자체가 그 국무회의에서 얼마큼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의심 혹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장혜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듯이 이 사안 자체가 민주적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냐. 석탄발전 2050년까지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이 사건을 하는데 민주적 절차가 있었냐. 혹은 이 석탄발전소의 과정에서 어떤 다른 환경 영향 평가나 인권 가이드라인 평가를 선행했는가라는 지점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왔던 답변들을 요약하면 첫 번째, 그린뉴딜은 국내 정책이라서 해외 석탄 발전소와 아무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새로 짓는 발전소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한 초초 인기압 기술이라서 친환경 석탄 발전소다. 세 번째, 한국이 안 지으면 중국이 짓는다라는 논거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세 가지 모두 다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주장이 그 산업자원부의 주장이었을 텐데 국가 간의 신뢰가 걸려있어서 어쩔 수가 없고 개발도 상국에선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그린뉴딜 혹은 기후위기 혹은 환경문제가 이전의 문제들과 어떤 질적으로 달리하는 부분은 온실가스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거는 한 나라의 GDP로 집계되는 문제도 아니고 온실가스는 국경이 없어서 여기서 줄이나 저기서 줄이나 줄여야 된다는 면에서는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린뉴딜은 국내 환경정책이고 해외 석탄발전소는 그것과 무관한 일이라는 말은 이제 어불성설이겠죠. 두 번째로 초초임기압 기술로 진행된다는 명분에 대해서 친환경 석탄발전소라는 말이 가능하냐 봤을 때 이제 초초임기압 기술은 기존의 석탄발전소 대비 10%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뿐인데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붕황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해 660만 톤 그리고 평생 주기 동안 배출되는 게 30년 동안 2억 톤인데 한국판 그린뉴딜이 제가 녹색전환 연구소에서 계속 보고 있는 장면인데 그린뉴딜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1200만 톤을 5년 동안 줄입니다. 즉 붕황 하나를 지으면 한국판 그린뉴딜 15개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붕황 하나를 없애면 그린뉴딜 15배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이렇게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그 정도로 석탄발전소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말과 동시에 한국판 그린뉴딜이 가지는 어떤 허접함 혹은 부실함 자체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논거를 반복하면
그럼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나라들에선 석탄발전소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베트남 케이스에서는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한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국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가까이 빠르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니 어쩌고 저쩌고는 사실상 국정감사에서 핑계대기 불가한 이유고, 오히려 그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혹은 한국이 지금 미진한 어떤 녹색 전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되는 장면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를 얼마큼 정직하게 인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우리는 석탄을 태우면서 경제성장 했으니까 괜찮고 했으니까 이제서야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베트남은 어떤 유해조항을 둬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건 한국이 그만큼의 성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 한국은 세계에서 지금 자살률이 1위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연구 결과에서는 경제성장률이 늘수록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이나 아니면 자살률이나 이런 어떤 각종 사회적 악지표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그런 류의 어떤 막 지금의 기후위기를 만들었던 경제성장 경제 경로를 베트남에게 권고해야 되는가라는 면에서 저는 이제는 경제학 혹은 다른 패러다임은 막 바뀐 지가 오래다라는 말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질문 혹은 질문 주시면 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남겨주시면 일단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지금 그래서 제가 제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 생태학살이라는 말로 이제 이 석탄발전소를 봐야 된다라는 거로 제 연구 주제를 가져와서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사이드가 뭐냐라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태학살이 뭐냐라는 말에 대해서, 생태학살은 지금 첫 언어적 기원은 베트남에서 있었던 그 고엽제, 그러니까 에이전스 오렌지라고 부르는 고엽제 살포 자체를 만든 아서 갈스톤이라는 화학자가 이것은 생태학살, 이것은 제노사이드가 아닌 에코사이드라고 말할 때부터 시작되었던 유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몬산토라는 글로벌 어떤 화학농 기업이 글리포세이트가 이제 발생시켰던 수많은 피해들에 대해서 이것은 에코사이드, 생태학살이 아니냐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해서 어떤 스톱 에코사이드 같은 다른 환경단체들 혹은 기후단체들에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할 경우에는 이것은 순수하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초국적인 차원에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거 몇 기업과 몇 정부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나 앞으로의 미래 세대나 혹은 앞으로의 어떤 다른 비인간 존재들을 학살하는 행위에 갔다라는 측면으로 에코사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생태학살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를 할 때 있어서 어떤 한 공간에서 석탄발전소를 상상하면 되게 딱 맞는 것인데, 석탄발전소에서 계속 석탄재를 유출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 지역에 이제 온배수를 배출해서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되게 어떤 반경이 파괴되는 그 장면 자체를 상상할 때 이것은 생태학살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석탄발전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범죄다라는 측면으로 일단은 언급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태학살을 설명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용한 단어인 까닭은 지금 ICC라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생태학살법, 에코사이드 로우가 제정 중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저희가 이전인 전쟁 전범국을 재판하고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류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세계가 조치했던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런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학살을 설명드릴 때 제가 케이스를 꼽는 게 이 석탄발전 사건과 동시에 어떤 가스 누출 사고나 아니면 어떤
팜유 산업 같은 플랜테이션 산업까지도 모두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우리가 되게 잔인하다 혹은 많은 피해를 낳는다고 말했던 것을 이제는 범죄적 차원에서 그 녹색 범죄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그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로 건설 과정에서 이 지역의 인근 생태계가 파괴된다. 혹은 석탄 채굴, 콜 마이닝이라 부르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생태계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 파괴가 된다. 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 오염으로 지역 사회가 파괴된다. 그리고 탄소, 석탄 발전소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래 혹은 지금 당장 현재를 파괴할 것이다 라는 면에서 이것은 이제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이제 용인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것은 인도네시아 공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에 지어지고 있는 지금 총 6개의 신규 석탄 발전소, 7개의 신규 석탄 발전소도 모두 강릉, 서천 모두 다 그 인근 지역에서 맹방 해변, 금사심리라고 부르는 삼척의 맹방 해변을 파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고통 준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생태학살이라는 에코사이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생태정의 혹은 기후정의 자체를 다시 소환하겠다. 지금까지 석탄발전소가 어떤 부정의한 측면으로 가속되어 왔던 측면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범죄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잊혀졌던 어떤 법의 원래 목적인 정의 자체를 확립하겠다 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라고 부를 때 기후위기가 불평등하게 닥친다, 이따가 이제 다음 강연에서 더 김현우 선생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것은 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약자 소수자에게 더 피해가 전가되며 아시아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마을이 이제 무너진다던가 아니면 석탄발전소가 개발도상국에 몰린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조리들을 모두 극복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근대 문명이라고 불러왔던 어떤 문명이 인정하지 않았던 존재들, 이제 인간 말고 비인간 동물, 이제 식물과 대지, 자연 혹은 지구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면서 이들이 정의, 이들이 권리를 인정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석탄발전소를 생태학살이라고 부를 때 저희가 또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것은 글로벌 안티 에어로토폴리스 무브먼트라는 사이트인데 신공항 건설을 석탄발전소, 아니 에코사이드로 해석하는 움직임입니다. 즉 공항을 한번 지으면 그 공항이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공급망 혹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르는 혹은 로지스틱스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물류의 막대한 이송과 그 운송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 배출량과 그 지역의 경제가 그 지역 공동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영역을 파괴한다는 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생태학살, 즉 생태계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사회까지 파괴하는 행위다 라는 측면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비롯해서 지금 한국에 지어지는 새로운 모든 토건 사업 자체를 저희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마주해서는 지금 지구가 6년이 끝장나게 생기는 이 시점에 와서는 이것은 생태학살로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Environmental Justice Trust라고 이제 전 세계적인 환경정의 혹은 제가 아까 블록카디아라고 기후 저항지대라고 설명드렸던 그 지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보시면 한국엔 밀양이 있고 부산에 있고 이제 원전 문제도 있고 저기 미얀마에는 지금 포스코가 투자했던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어떤 쉘스 그 석유관, 그 석유 가스 배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 베트남엔 붕항이 있고 인도의 수많은 어떤 철강 채굴, 뭐 석탄 채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여기 찍힌 점처럼 다 지금 갈려나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것을 생태학살을 부를 때 전 지구적인 국제법 차원으로 이것을 컨트롤하겠다, 그래서 공동소송을 하겠다, 혹은 이것을 같이 연대해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를 하겠다. 왜냐? 이것은 각 개별 기업들 혹은 정부들의 투자 혹은 사업 혹은 경제활동이 아니라 이것은 기후위기의 어떤 공동의 문제, 공동의 파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전 지구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마치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지부가 있듯이 저희도 이곳, 저곳, 계속 연결해서 같이 저항지대를 만들어서 연대해서
이기겠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전과는 판도가 다 바뀌었다는 면을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석탄발전소를 짓는 행위가 그냥 어떤 지역에서 에너지 좀 쓰겠다 한 지역에 한 국가의 뭐 에너지 국가 정책 정도에 들어갔을지 몰라도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기후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이고 많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독일 케이스에서 석탄발전소 철회에 관해서 승소한 케이스가 있었고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지구의 벗이라는 단체가 그 쉘이라는 화석연료 기업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쉘이 탄소 중립이 가야 된다 혹은 쉘은 그동안 있었던 어떤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판례도 나왔다는 점도 이제 언급을 드립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판국에서도 아직도 제가 한전 혹은 한국 기업들이 정신 못 차렸다고 말하는 까닭은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저도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경제학적 관점에 와서도 이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미래를 못 읽고 있다는 점, 좌초사상은 진작에 버려야 될 것인데 계속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게 생태학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까지 와서는 이게 비윤리적 차원이 어떤 일인데 기업이 이것을 계속 강행하겠다. 심지어 한전 같은 케이스는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에서는 한전이 지난 10년 손실이 절반이 여기서 났는데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이거 이 사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해서 이곳을 생태 마을로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아니 석탄발전소 석탄광산 계속 하겠다고 일단은 말을 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어떤 이제 국내 중소업체나 아니면 다른 몇몇 기업들에서도 계속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수주를 맡고 있다는 점. 그래서 세계의 어떤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 근데 이것을 녹색 범죄 혹은 기후 범죄 관점에 봤을 때는 굉장히 세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논문의 경우에는 석탄발전소 건설에 관계돼서 수많은 비리와 범죄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네시아에 짓는 석탄발전소는 순수하게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짓는 석탄발전소가 아닙니다. 경제부 장관이 장군 출신이고 석탄 관련된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장관이 미얀마의 케이스처럼.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 군부독재 시절처럼 그 강건한 권력자들이 그걸 쥐고 있고 그 명목으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해서 이득을 취한 행위이지 이게 그 나라를 위한 일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초과된 상태에서 계속 석탄발전소를 수주하고 짓는 행위들이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이 논문의 그 개요는 이러한 과정에서 크리미널러지라고 부르는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측면에 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기후 소송과 기후 법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 스톱 에코사이드라는 이제 유럽의 단체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단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ICC라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 이 생태학살법을 막아야 된다는 법안 자체를 제출했고 지금은 프랑스와 벨기에의 이제 시민의회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이제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바텀업으로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에코사이드로 즉 다국적 기업과 정부의 전지구적 생태학살 행위 자체를 막는 가이드라인과 조항을 국제법에서 다섯 번째 차원으로 제정해라. 첫 번째는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이고 두 번째는 인간 인류에 반하는 어떤 범죄이고 전쟁 범죄와 어떤 공격 범죄의 다음 차원으로 생태 범죄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강력한 차원에 넣어라 라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2002년도에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 이후에 이뤄지는 인종학살 범죄 자체는 이 국제적 형사재판소 차원으로 헤이그에 끌려가서 전범들이 재판을 받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생태학살 범죄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데려가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저희가 탄소 오적이라고 불렸던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중공업 혹은 삼성물산 혹은 수출입은행의 어떤 오더와 이것들을 지시했던 그 CEO 혹은 그 이사회에 있었던 사람들 자체가 이 범죄의 책임으로부터 무관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연관이 있고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즉 ESG
같은 어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의 차원의 문제보다 지금은 이제 급속하게 어떤 국제법적 대응체계, 즉 강제체계가 훨씬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좀 돌아오고 싶은데요. 생태학살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후법정과 기후소송의 기획을 말씀드렸고, 시민평화법정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것이 사업이 아니라 범죄가 아닌가라는 담론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부터 실제로 한국전력이나 아니면 삼성물산 같은 기업을 포함해서 이런 책임을 일으켰던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식, 또 이게 되게 대안이다라는 점을 드리고, 한 번 더 기후소송에 대한 어떤 제언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지금 청소년 기후소송과 관련된 법조인들이 헌법재판소에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체계와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차원으로 진정소송을 2년 전에 냈고, 곧 이건 담당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법적으로 필수인 차원으로 들어가서고 있고,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얼마 전에 필수적으로 그래야만 한다라고 되게 강한 어떤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부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늘 한국 기업들과 공기관을 같이 데리고 아까 석탄발전소나 해외 사업들을 가져왔었고, 이 차원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과 혹은 한국 공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움직임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케이스로 봤을 때 점점 더 승소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정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지금 우리 세상이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이제 국가적 대응기구, 대응 법체계는 더 강하게 견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체계가 사실 전환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국제 상황 자체를 설명드리기 위함인 것이고, 그 정도로 지금 세계 외교나 법체계나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함인 것이고, 저희는 어떤 다른 대안, 저희는 이 아래 시민들과 주민들과 활동가들과 연구자들과 혹은 종교인이나 아니면 학자나 학생이나 이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전환의 어떤 담론 자체를 되게 아래로부터 가져와야 되고, 그 담론들이 영향을 줘서 그런 어떤 전 지구적인 법과 경제 체계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 정치를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단어가 저희에게 핵심 메시지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은 한 국가에서 석탄발전소가 무너질 때 어떻게 전환 로드맵을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 이야기, 대응 플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같이 전환을 가져가야 된다는 정의로운 전환이기도 한데, 한 단계 넓혔을 때 아시아 쪽에서 있는 나라들이 되게 아까 보였던 그 지도에 있는 수많은 점들, 수많은 어떤 기후 파괴들에 맞서서 같이 녹색평화 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즉 그린뉴딜과 같이, 한국판 그린뉴딜과 같이 국내에서 몇 개 해서 좀 태양광 좀 설치하고 혹은 좀 전기차 좀 만들어가지고 기후위기 대응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 전지구적 공동의 지역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가면서 공동의 정책을 혹은 기금 혹은 공동의 대응기구, 마치 EU처럼 하나의 구성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안 차원으로 전환을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의 기반은 평화를 염원하는 혹은 평화를 공부하는 혹은 이러한 한 사업들 자체, 이런 생태학살이라 부르는 사업들 자체를 용서할 수 없는 활동가 혹은 사람들이 모여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대안의 지평은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생태학살 법도 있고, 그린뉴딜도 있고, 혹은 도넛이라고 부르는 어떤 암스테르담 같은 한 지역에서 있는 어떤 전환도 있고, 디그로스라는 탈성장 담론도 있고, 혹은 순환경제 플랜, 혹은 다른 개발 패러다임, 혹은 기업에 대한 다른 ESG나 이제 거버넌스 개혁 같은 영역들이 있겠지만, 이것들 중에 근본은 저는 이제 녹색평화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남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의 핵심에는 또 이제 그런 남일이 아니고 우리 공동의 일이기 때문에 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평화 전환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
녹색 평화 전환이 무엇이냐, 혹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녹색 평화 전환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2부에서는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석탄발전소를 막아왔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보고 있는 세계적 어떤 추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안이 우리에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좀 강연을 좀 마무리 짓고 다음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